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머리가 나빠서 돈이 고생하는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. 봅시다. 제목 계약금 원제 부동산 계약 파기 계약금 못 돌려받나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그냥 평범한 여자인데요. 지금 너무 급한 일이 있어 조언을 좀 구해보고자 합니다. 제가 카페 창업할 생각에 권리금 1000짜리 상가에다가 가계약금 10%인 100만원이랑 또 보증금 3000에 10%인 300까지 해가지고 총 400만원 계약금을 걸었었는데요. 이게요, 제가 막상 시작을 하려니까 아직 뭔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왠지 겁이 나서 그냥 계약 파기했거든요. 그랬는데 제가 걸어둔 400만 원을 못 돌려주겠대요. 아니, 아직 우리가 뭐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문자랑 당근 채팅으로 계약하겠다. 이게 전부거든요. 그런데 뭐 이걸 가지고도 충분히 계약 성립이 된다, 어쩐다 이러면서 돈못 주니까 그냥 배째라고 합니다. 아니, 되레 저 때문에 본인들 일이 다 꼬이게 생겼다며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죠. 혹시 이거 법적으로 소송 거는 거 가능할까요? 원래는 한 이틀 뒤에 만나가지고 계약서 쓰기로 하고, 현재 임차인한테 보증금, 권리금, 그거 해가지고 400만 원을 한 번에 줬어요. 그리고 그 사람은 집주인한테 보증금 10%를 이미 줬대요. 그래서 집주인이 부동산에 내놓은 것들 전부 다 내려버렸고, 인테리어도 이뻐가지고 돈더 준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는데 그거 못 받고 철거하게 생겼다 이러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현 임차인은 저한테 소송을 하겠다 난리고요. 주인은 돈을 아예 못 주겠다고 하거든요. 아이씨. 이거 제가 먼저 소송 걸수 있는 거죠. 아니, 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, 임차인이 중간에서 빠져간 보증금 10%를 왜못 돌려준다는 거죠? 이게 말이 되냐고. 아니, 뭐 이런 개뼈다구 같은 게다 있는 거야. 좀 도와주세요.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. 댓글 1번. 스니 안녕하세요. 지나가던 현역 중개사입니다. 보통 계약금은 곧 위약금입니다.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 해도 그 중개사가 문자로 계약 내용들 싹다 보내줬을 텐데, 그럼 계약 성립된 거라고요? 더큰 손해배상 청구 당하기 싫으면 그냥 가만히 닥치고 계세요. 아, 그리고 또 하나. 여기서 개뼈다구는 바로 스니 본인뿐입니다. 2번. 고소하면 이미 져요. 아니, 넘어져요. 세게. 이순이 미친 건가? 계약금 그걸 왜 미리 주는 거라 생각을 해? 아니, 계약금이라는 게 뭔지 제대로 모르고 준 겁니까? 지금 이거는 내가 이 물건 혹은 매물을 내가 사기 위해 계약을 하는 거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이랑 계약하지 마라. 그걸 못하게 돈으로 미리 막아놓는 거야. 고작 네 마음 좀 변했다고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. 4번. 계약금이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상대방 승리죠. 너못 이겨요. 한마디로 이건 그냥 법으로 딱 정해져 있다 이거죠. 아니, 그 전에 잠깐만. 나 진심으로 물어보는 건데 계약금 뜻을 몰라서 이러는 겁니까 지금? 5번. 와, 이런 거지 같은 게 여기 또 있구나. 옛날에 우리 부부가 살던 집 어떤 예비 부부한테 매매한 적이 있는데요. 지들 파혼했다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거야, 이 또라이들이. 못 준다 했더니 내가 그 사촌 꿀꺽한다고 지랄 발광들 하는데 미친 거 아니야? 나는 지들 때문에 나도 이사 가는 거 계약금 6천만 원 날릴 뻔한 거. 친정, 시댁 온 천지 손 벌리고 제 3금융까지 하루하루 피가 말랐거든요. 그나마 다행인 건 집이 바로 팔려서 결과적으로 뭐 이자 다 떼도 한3,700 정도 남았지만, 근데 그때는 진짜 미치는 줄 알았지. 혈압올라 죽는 줄 알았다고. 6번. 원래 그래요. 이렇게 멍청한 애들이 카페 한다고 처 나려다가 죄다 쫄딱 망하고 신불자 되는 거지 뭐. 깔깔깔깔. 7번. 아씨, 야, 너는 장사도 하지 마라. 절대 안 된다. 그 머리, 그 지식으로 도대체 무슨 장사를 하겠다는 거야? 이거 집주인이 파기했으면 백배상이야.
그나마 너 이 정도면 싸게 먹힌 거다. 님, 집 가난하죠? 아니, 부모님이 이런 거안 알려줬어요? 8번. 야, 울면서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소송 일 알지. 하여튼, 머리 나쁜 것들은 어딜 가도 이렇게 티가 탁탁 난다니까 말이지. 이거 왜 이래, 이거? 너 뇌에 계약 걸렸냐? 10번. 이런 것들이 카페 차리면 메뉴판에다 MSGR. 미숫가루. 이 난리들 하고 그러는 건가? 그런가요? 11번. 아니, 여기 무슨 소리들 하는 거야? 계약서 안 썼는데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죠. 이건 또 뭐야? 야, 너도 카페 창업하냐? 12번. 멍청멍청 비용 400만 원. 세긴 세네. 야, 뭐, 울면서 업소라도 한번 해봐. 뭐, 반 정도 까줄 줄 누가 알아? 2번. 두 번째 사연입니다. 원지. 남자들 폴댄스 음흉하게 보는 거토 나와요. 이거 제가 쓴건 아니고요. 그냥 퍼온 건데, 폴댄스 이거 그냥 건전한 운동일 뿐인데, 본문에 나오는 남자처럼 성적인 눈으로 음흉하게 보는 거 너무 극혐이라고요. 본문. 저는 20대 초 대학생 여자고 저희는 커플입니다. 바로 어제 모텔에 가서 남친이 씻고 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남친 폰 갤러리를 보다가 웬 헐벗은 여자 사진이 떡하니 보이는 거예요.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야 하면서 자세히 봤더니 글쎄 제 친구입니다. 친구가 평소 폴댄스를 열심히 하면서 운동하는 모습을 영상 기록으로 남긴다고 본인 인스타에 올리고 있는데요. 남친이 그걸 보고 캡처를 한 거였더라고요. 게다가 하필이면 또 다리가 막 벌어진 그런 사진들 있죠. 막 엉덩이 많이 보이고 하는 거. 그런 부분들만 캡처를 딱 해놨더라고. 남친이 이 친구를 팔로우하고 있진 않은데요. 어이가 없어서 이건 뭐냐 하고 따져 물었더니 제 인스타에 들어왔다가 저랑 그 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에 태그된 걸 보고 그걸 보고 들어간 거래요. 그러면서 그저 열심히 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이고 신기하기 때문에 찍은 거지 다른 이상한 생각 같은 건 절대 가진 적이 없대요. 이게 말이 돼요? 그러면서 또 동시에 왜 남의 폰을 함부로 보는 거야? 거기다 이상한 상상까지 하면서 나를 쓰레기로 만들어? 어? 되레 적반하장으로 지가 더 화를 내더라고요. 저는요, 솔직히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. 막말로 뭐 얼굴 캡처도 아니고 거의 헐벗은 운동 영상을 그것도 되게 민망한 포즈들만 일부러 캡처를 했으면서 자기는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뺐자라고 하더니 막 현타 오지게 오고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연것 같아요. 게다가 하필이면 그 상대가 뭐 제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제 친구라는 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? 맞죠? 이거는 건전한 운동인데 저렇게 보는 거 진짜 진짜 극혐이라고. 댓글 1번. 다른 건 몰라도 폴댄스가 건전하더니 어처구니가 없네. 이건 마치 성매매를 두고 이건 기원전부터 존재한 유서 깊은 전문직이다 라는 개소리로 들리는데 원래 스트립클럽에서 옷 벗어 제끼면 추는 건데 이걸 이제 방구석에서 추니까 건전해 보인다 이거냐 지금? 왜? 이럴 거면 몸도 집에서 팔면 재택근무라고 한번 우겨보지 그래? 잘해. 진짜 잘 때리는구만. 합격! 깔깔깔깔. 2번. 나도 여자인데 솔직히 건전한 운동은 아니죠. 애초에 성적인 목적으로 시작된 행위가 시간이 지나서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뿐입니다. 그 본질은 그저 이성을 유혹하기 위한 몸짓이었다고요. 3번. 어? 이거 스트릿 댄서들이 시작한 건데 도대체 어디가 건전하다는 거요? 4번. 솔직히 요즘 스포츠니 뭐니 포장질 열심히 하곤 있지만 여자인 내가 봐도 그 민망한 옷과 자세 때문에 절대 안 봐요. 싫어. 5번. 있으니 진짜 돌머리네. 아니 클라이밍이나 축구나 골프 이런 걸 캡처하면 누가 그걸 보고 음흉하다고 욕하냐? 본인 스스로 음흉하게 보이는 스포츠를 하면서 남한테 그걸 본게 음흉하다는 건 도대체 무슨 논리야 이게? 뭔 지능이냐 이게? 6번. 아니 그래 의상도 그렇고 몸짓까지 그렇고 다 어쩔 수 없다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같은 여자가 봐도 너무 선정적으로 보인다고 싫어. 7번. 아니 폴댄스가 뭔데 이거 자기 몸 보라고 추는 거 아닌가? 그게 싫으면 제대로 다 껴입고 추든가 헐벗고 다리 쫙쫙 벌리면서 뭐 어쩌라는 거야. 나는 뻗고 추지만 니들은 절대 이상하게 보면 안돼뭐 이런 건가?
그건 폴의 맨살로 밀착을 해야 더 고난도의 동작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긴팔 긴바지 입으면 미끄러져가지고 폴에 밀착도 못하고 오래 매달리기도 힘들다고. 네 말대로 옷 다 껴입으면 폴 댄스 자체가 불가능한 건데 돌대가리야? 2번 아니 그럼 그냥 그거를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? 굳이 벗어 제끼면서까지 그 짓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데? 8번 막 팬티 같은 복장 입고 일부러 다리 쩍쩍쩍 벌리고 이런 부분만 골라서 썸네일로 정하던데? 본인들이 말이야. 그리고 벗은 거 뭐라고 올리는 건데? 보면 안 돼요? 어? 9번 본문에 남자 변명하는 거 어처구니 없긴 한데 그 이전에 건전 타령하는 니 같은 거지 갖고 웃겨. 어이가 없네. 보면 본다고 오랄지 안 보면 안 본다고.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. 첫 번째 써니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일이에요.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지 정말 걱정됩니다. 이거 지금이라도 부모님이 교육을 좀 해야 되는데 말이지.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